어서 오세요. 자, 이리 모이세요. 이제 스페이스 바이킹의 전설을 들려드릴게요. 또 다른 이름은 천둥의 신이라고 하며 또 다른 이름은 토르 오딘슨이라고 하죠. 전장에서 전사로 자란 토르는 전투를 승리로 이끌도록 도우며 약자들의 편에 서서 악에 맞서 싸우라고 배웠어요. 그렇게 자라고 더 자라고 또 성장했죠. 그는 미소처럼 섬세한 남자였어요. 그의 사랑에는 차별이란 게 없었죠. 한때는 열정 빼면 시체인 여성과 모험을 했고 또 한때는 늑대 여성과 사랑을 나눴어요. 암컷 늑대 위에서요.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한 여자는 지구에 사는 제인 폰다였어요. 아니다, 아니, 제인 포스터였어요. 그런데 그 사랑의 전쟁에서는 토르가 패배했죠. 우! 사실 당시에 토르는 많은 이들을 잃었어요. 자신의 어머니, 그리고 아버지, 또 이 친구, 이 친구, 그리고 저 친구, 또 헤임달과 또 동생까지, 그리고 다시 동생까지, 그리고 또 다시. 게다가 자기 행성이 폭파되는 걸 목격했죠. 그리고 말했어요. 내가 무슨 짓을... 사랑하는 이는 다 잃은 것 같았죠. 결국 토르는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그 거대한 살덩이 안에 숨겨버렸답니다.